그럼 황순원의 소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소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슬기슬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뜨게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뜨기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키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발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베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는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느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했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스며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날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